방금 간증 들어보시니까, 우리 신미정 씨, 그 암세포가 아주 나쁜 암세포였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암세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이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매일매일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그런데 암세포 우리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T세포들, 우리 이 T세포들,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매일매일 죽여주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다. 자, 그런데 내가 암 환자가 돼버린 이유는 뭐라고?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않게 돼버렸어. 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건강한 식생활 얘기 두 번째 시간을 하겠는데, 이 가장 우리 몸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좋은 거 쳤는데, 우리 몸에 진짜로 그 좋은 게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가장 좋은 물질일까? 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가장 좋은 물질을 알려면, 우리 몸에, 몸 안에서 매일매일 유전자를,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매일매일 암세포를 만드는 그 물질이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로운 물질이 뭔가를 먼저 알아내고, 그 다음 단계로 그 해로운 물질을 중화시키고 파괴시켜서 파괴시키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제일 나쁜 물질이 있다면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물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물질이 뭐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활성산소. 자, 활성산소 그림을 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건 뭐예요? 세포핵. 요거는 세포핵 속에 있는 염색체.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다. 그렇죠? 이 염색체를 확대해 봤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거 봤잖아요. 자,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를 확대하면 뭐가 나온다고? 실이 나오잖아. 이게 유전자다, 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데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스위치에 탁 붙으면 이렇게 켜진 유전자가 다 꺼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노란색 물질이 딱 붙으면 켜진 유전자가 탁 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켜져야 될 때는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이렇게 쫙 켜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이렇게 항상 상태가 변하고 있고 활성화됐다가 비활성화됐다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이 암세포에 몰려와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T세포 속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 방금 보신 그 동영상대로 켜졌을 때는 이 동글동글한 T세포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변했을, 그때가 바로 이 T세포가 활성화된 때다. 이 활성화가 되면 유전자가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 켜졌어요? 그 상대방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진 거야. 그래서 이 T세포가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이렇게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이렇게 생겼던,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완전히 폭삭해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내 T세포에 T세포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또다시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으면 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매일 생기는 이 암세포가 이렇게 매일 생기는데 매일 생기게 하는 물질이 아주 나쁜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그 물질은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 안에서 매일매일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니까 이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투병 생활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일매일 내 몸에 암세포를 생기게 한 그 나를 암 환자로 만들어버린 주범인 무슨 물질? 활성산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활성산소 처리 방법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활성산소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우리가 당뇨병 강의할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와서? 생기, 스파크가 와서. 뭐를 태운다? 당분을 태운다. 당분을 태우면 그 결과로 뭐가 생산된다? 네,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 전기 에너지의 생산을 하는 이 중요한 과정에 부산물로, 불행히도 이 부산물이 있어.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긴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세포막을 공격을 해서
세포막을 파괴해요. 그러면 세포가 금방 죽어버려.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빨리빨리 죽이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빨라지겠습니까?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니까. 노화현상. 노화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뭐를 생산해내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예, 에너지, 힘이 없는, 기운이 없는 사람 돼. 아이고, 죽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자기 세포 안에 있는 뭐를 공격한다? 유전자를 공격해.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인데, 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공격함으로 인하여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거를 하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활성산소, 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물질은 외부로부터도 발암 물질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외부로부터 발암 물질이 아무리 들어와 봐야 암 걸리기 힘들어요. 이 가장 중요한 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좀 어정쩡하신 하나님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좀 똑똑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활성산소를 안 생기게 해놓든지, 활성산소가 생길 경우에는 이 활성산소를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해놨어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SOD. 자, 이 SOD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모든 세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모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는 그 생겨난 활성산소를 그냥 가만 둬버리면 이렇게 암을 일으키고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활성산소를 파괴해야 돼. 그러도록 하나님은 SOD라는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은 암 환자가 돼버렸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SOD를 만들어가지고 이 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질시키는 활성산소를 파괴하도록 해놨는데, 왜 여러분은 암에 걸렸을까? 아이고, 참말로. SOD를 생산을 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었다. 왜?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 우얄라카노? 이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는 대답 척척 나와야지. 자, 그러면 SOD 유전자가 한동안 꺼진 상태에, 꺼진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SOD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마음대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마음대로 암세포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암투병에 이기려면 뭐를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돼? SOD를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지. 그럼 SOD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생기를 못 받아서. 아, 참말로. 그거 가장 기본적인 질문하고 답변 안 해요. 그럼 생기를 못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본 요건을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자꾸 생겨.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사실상 신앙이 좋을수록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래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단이 더 공격을 해요. 신앙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원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 떠나잖아.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이롱들은 사단이 공격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나이롱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 나이롱들이 뭐예요? 돈은, 교회 돈은 많이 내는데 신앙 하나도 없는 거. 그렇죠? 그게 나이롱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가. 그기가 그것이 신앙의 적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단이 공격 안 합니다. 왜요? 사단이 뭐라 그러게 오히려, 너는 신앙이 좋아. 이대로 잘 나가. 그런 나쁜 일이 안 생겨. 그래서 뭐, 하나님이, 사실 제가, 우리 집이 11조를 제일 많이 내거든. 탁, 이래서 하면서. 예. 사단은 그런 사람들 건드릴 필요가 없어. 왜? 거칠의 신앙밖에 없으니까. 진실의 신앙이 없고, 그냥 거칠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복 많이 받아요. 복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우리 아들도 서울대학에 이번에 붙고, 하나님이 감사하지. 서울대학은 공부 잘하고 붙는 거지, 뭘,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붙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서울대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죠. 그 신앙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죠. 복만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그거는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진실한 열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단은 칩니다.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SOD가 잘 생산이 되면 무엇을 잘 받아서
생기를 잘 받아서 SOD를 생산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고 그 활성산소 자체를 해체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과 산소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물질 중에 가장 나쁜 물질인 활성산소를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 물과 산소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딱 뭐예요? 해 놓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여러분, 사단은 아하, 고생을 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원망하도록 하려면 뭐예요? 가장 나하고 가깝고 내가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리 남편을 꼬시도록 하면 돼. 그래서 그런데 안 걸리도록 조심하자. 그러면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뭐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만은 나의 본성상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렇죠? 미워 죽겠는 거지. 그러면 또 사단 뭐라 그래요? 네가 교인이라면서 원수도 사나 사랑 못해?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럼 막 엎친데 뭐요? 겹치고 막 죄책감이 더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면목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건 못해요.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보면 나 그거 뭐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하고 싶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놓고는 사도 바울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그 원수를 그냥 미워해 버리고 만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 몸 때문에 안 된다. 이 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 몸은 완전히 죄로 뭐요?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왜? 나한테 험담을 하고 헛소문을 막 뿌려대고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미운 게 왜 그렇게 쉬운지. 그런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 밧세바하고 그 간음하고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자궁 속에 내가 잉태될 때부터 벌써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에요. 죄는 우리 본성이에요. 알겠죠? 행동을 안 해도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죄야.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지. 죄를 자꾸 짓고 이러면 죄인이고, 죄 안 지으면 의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한번 잠깐 요거 보고 지나갑시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전에는 우리 모두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우리도 다 그 다른 죄인들과 같이 전에는 뭐예요? 본능적인 욕망이요. 그 욕망은 우리 본능이라니까.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봐야 좀, 여기 보면, 우리들의, our, 뭐, 죄된, 뭐라? nature. nature는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에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대로 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다. 왜? 우리 본성이 본래부터 다 죄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딱 펴보면, 뭐가 죄라? 아니, 탐내지 말지니라. 탐 안 내는 놈 어딨어? 그렇죠? 그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향하여, 너 본성이 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은 언제 바뀐다? 언제 없어진다? 이 죄된 본성은? 죽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들어온 이상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가 있는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런 나쁜 본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줬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답니다. 여겨. 그래서 저는 그 여겨주신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겨주심을 모르면, 막, 그러면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도 못하고,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곧 망가질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그 여겨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야, 그렇게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여겨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부활시켜서 이제는 진짜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 는 약속을 믿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겨주신다는 단어를 헬라말로 로기조마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로기조마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로기조마이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게 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 왜?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왜? 첫째, 내가 원수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 주신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은혜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sinful,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이 중요한 단어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 본성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영을 쓰고 해봐야 안 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성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은 결국 뭐를 생산을 못해서? SOD를 생산 못해서 그래요. 왜 못했어? 예, 사단이 나를 공격을 하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 그래서 같은 교회 댕기는 그 교인이 너무 너무 밉고. 그런데 그걸 또 미워하려니까 또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전자는 다 꺼지고. 그래서 이 SOD 유전자까지도 뭐예요? 꺼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SOD 유전자까지도 꺼져버리니까 이 활성산소는 마음대로 정상세포 유전자를 두드려 부시고 변질시키니까 암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래. 하나님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 여전히 미워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근데 나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맨날 천국 못 가고 잘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해방이 돼야 돼. 아시겠죠? 이런 뭐예요? 선입견. 하나님이 나를 자를 것 같은 선입견. 죄책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물질은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암을 발생시킨다. 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물질은 어떤 물질이어야 합니까? 결국은 첫째, SOD가 충분히 잘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해서는 뭐를 받아들여? 생기를 받아. 생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와,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할 때 내 유전자가 짱 켜진다. 꺼졌던 SOD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더 이상 암세포를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유전자를 더 이상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없게 돼요. 왜? 왜 이렇게 되냐면, 왜 활성산소가 더 이상 유전자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SOD가 많이 생산되면. 그 다음에, 이 SOD가 많이 생산돼서 활성산소가 더 이상 유전자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면, 그제서야 유전자 복구 현상이 일어나. 망가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이 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활성산소 때문에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가 되도록 해놨게, 안 해놨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암 걸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뭐요? 다 해놨어. 어떻게 해놨게?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안 배웠죠? 그래서 제가 야단은 안 칠 겁니다.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줄, 응? 두 줄이고, 이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색깔의 물질, 염기라고 합니다. 그 염기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딱딱, 무슨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립식이에요. 아시겠죠? 조립식. 그래서 조립식 부속품을 딱, 분석해보면, 이 네 가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보면, 흰색, 갈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총 여섯 가지 물질로 유전자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자, 유전자는, 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네 가지 염기라는 물질,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갈색, 흰색, 두 가지 물질. 그러니까 총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물질로. 그래서, 이제, 이 흰색은 줄이에요. 줄은 알고 보니까 당분이야. 우리 맨날 당분을, 현미밥 먹고 이러면 당분 섭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갈색은 인산이에요, 인산. 당하고 인산 골격에 염기가 한 개씩 붙어 있어. 이런 부속품 한 개를 일컬어 핵산, DNA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 네 가지 DNA, 네 가지 핵산들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조립으로. 아시겠죠? 자. 자, 이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립되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자, 정상 구조입니다. 유전자 이렇게 되는데. 자, 활성산소가 여기 와서 땅 때렸어.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때리니까, 찌그러졌어. 귀퉁이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DNA는 못 쓰게 됐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DNA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유전자가 변질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구를 해야 돼. 복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활성산소 와서 때리면 이렇게 된다. 이걸 그냥 관두면 이게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 근데 이걸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복구를 시키려면 복구 물질이란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복구 효소는 소방관 아저씨를 닮았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이빨이 잘 발달돼 있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 이것도 정상, 다 정상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활성산소가 와서 때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DNA를 어떻게? 교체해야죠. 교체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유전자의 구조는 무선식 구조니까? 조립식 구조니까. 그래서 그 DNA 한 개만을 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떼내냐 하면, 그래서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죠, 아구가.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가 칵, 이 찌그러진 DNA를 확 잘라 먹습니다. 그 잘라 먹으면 그 다음에 복구 물질, 제2의 복구 물질 수리공 아저씨가 이 필요한 여기에 본래 있었던 같은 DNA와 같은 노란색 DNA를 딱 골라 가지고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그 자리에 갖다 끼워요. 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무리하는 바느질 아저씨가 와서 착착해서 딱딱 바느질 해버리면 찌그러졌던 유전자가 어디예요? 완전히 정상적인 유전자로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 이렇게 복구가 되면 다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암이 날 수가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도록 다 돼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해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복구가 되도록 실제로 작업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해. 지금 나는 DNA 찌그러진 거 하나를 제거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소방관 아저씨를 보내가지고 잘라먹게 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우린 못해. 그 다음에 뭐, 수리공 아저씨가 와서 어떻게 해? 정확한 DNA 부속품을 갖다 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바느질하는 아저씨도 하나님이 보내야 돼. 우린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야. 병원서 의사들이 이거 암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게 없게? 없어요. 뉴스타트에서 암이 낫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으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네.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병을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가 있다면, 누가 최고 전문가겠어? 왜 하나님이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지가 만들지도 않아놓고, 고치겠다고 덤벼드는 게,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의, 이 사람의 암을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이런 거는 다 옛날에 몰랐어요. 최근에 와서야 이런 사실이 밝혀져요. 아, 유전자가 복구되게 되어 있구나. 놀랍다. 예. 그, 이제, 자, 이래서
그러면 이런 유전자 복구를 하나님이 잘 하시려면 어떤 상황이라야 돼요? 더 이상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와서 안 때려야 가능해요. 때리는 동안은 이거 못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기를 받아서 SOD를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활성산소를 자꾸 더 많이 없애버려야지. 그것만 해주면 돼, 우리는. 그럼 그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게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예.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뉴 스타트는 첫째, 우리 인간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우리 손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 그 역할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할 때는 여러분은 뭐 어떤 전문가보다 창조주, 최고의 전문가,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내 유전자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데 SOD가 생산이 되려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렇죠. 즐겁고, 진선미를 알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생기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우리 강아지 밥을 내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가서 먹이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꽤 소모가 돼요.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러나 할 일을 잘 하려면 생기를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으면 그렇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베풀 때 그때가 가장 생기를 많이 받는 순간이 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즐겁더라도 생기를 잘 받고 있을 때에도 우리 꼴통 마누라하고 마누라하고 싸움이 날 때도 있게 없게 있다고. 말 안 들어요. 말. 저는 말 잘 듣는데. 말 안 들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SOD 유전자가 어떻게 꺼질 수가 있다니까. 이상구라고 뭐 맨날 SOD 유전자가 활짝 켜져가지고, 그러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SOD 유전자도 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문제를 예상하시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SOD와 같은 물질,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해놨게 안 할게. 해놨어요. 그런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항산화 물질. 왜? 활성산소가 하는 일은 산화작용을 해요. 어떤 물질이든지 유전자니 세포막이든지 뭐 미토콘드리아든지 산화를 당하면 망가져버려요.
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을 하나님이 찔끔찔끔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왜냐면 산화 방지 물질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활성산소를 파괴해주는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니까 중요한 걸수록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산화 방지 물질은요, 여러분이 그 산화 방지 물질은 종류가 너무 너무 많아야 돼요. 종류가 적어야 돼. 많아야지. 적으면 그거 찾아댕긴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를 먹든지 산화 방지 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그리고 싸게 해놔야 돼요. 비싸게 해놔야 돼. 싸게 해놔야지. 산화 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건강에 이 음식은 건강에 좋다 할 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는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다. 그것 때문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레비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기만 산화 방지 물질이 들어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방송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요, 또. 왜? 그런 특별한 어떤 특정한 음식을 어떻게 띄우기 위하여. 그건 거짓말이에요. 항산화 물질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는데 동물성 음식에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이 무슨 성이면 식물성이면 산화방지제는 풍부하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TV에 나와서 그 특별한 식물 뭐 해가지고 뭐 오늘은 무슨 요리를 선보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왜 좋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화방지 물질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건강 향상과 유전자 회복에 너무나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해놨어.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특정한 식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 C가 산화방지 물질 중에서도 이 정말 우수한 산화방지 물질, 비타민 C가. 그런데 그래서 비타민 C가 어디 많으냐? 그러면 사람들 꼭 귤 이랬어요. 그럼 귤 아니면 비타민 C가 없단 말입니까? 비타민 C는 모든 과일도 아니라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 그게 뿌리든 솔잎이든 뭐 어떤 식물이든지 모든 식물의 그 부분이 되는 데는 다 비타민 C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잡수시면 막 산화 방지 물질을 맨날 그것만 먹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사를 뉴스타 식사를 하는 한 산화 방지 물질이고 뭐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돼 있어. 왜 여기서는 좋은 거 얘기를 안 해줄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음식은 더 좋고 어떤 음식은 덜 좋고 그렇게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글수록 더 산화방지 물질을 어떻게
많이 공급하도록 돼 있고, 그런 음식일수록 더 싸게 흔하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내 건강에 제일 좋은 음식을 찾는다면 제일 흔한 거 먹으면 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때 논이 주스 먹었잖아요. 그거 뭐 논이 주스병 하나에 뭐 50만 원, 60만 원.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한때 뭐 블루베리, 한때 뭐 아스베리, 다 활성 산화방지 물질 얘기요. 그 산화방지 물질 때문에 이게 좋다 이거야. 암 환자한테 좋다 이거야. 산화방지 물질 없는 거 있으면 놔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를 어떤 특정한 자. 로니 아스베리에만 이 특별한 산화 방지 물질이 있으니 이거를 사 잡수시면 암이 좋아집니다. 이런 이론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산화 방지 물질이 없는 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못 하잖아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요, 그거 슬쩍 넘어가면 돼. 강의 때 그거 안 하면 돼.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이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산화방지 물질이든 어떤 특별한 항암 음식, 그래가지고, 이게 본래, 본래 주고 가격은 한 병에 60만 원인데 이번 특히 284기에 오신 분들에게는 50%를 DC해. 여러분 이러면 장사 좀 됩니다. 그 영이 장사할 게 없잖아. 왜? 생기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생기는 다 공짜인데 어떻게 장사를 해?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요. 정직하게 하면 돈 못 벌어.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런 구라를 치면 돈 왕창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광고해서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우리 동업합시다. 박사님 사진, 우리 이 박스에 사용하게 해주시면, 우리 총 수입의 30%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몇 건 해보세요. 뭐라고 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할 사람이었으면 아예 뉴스타트를 안 했지, 그럼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 의사 하면 뭐 그러면 뭐 80, 90이 돼도 계속 일 하나도 안 해도 계속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 눈을 감을 때 참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걸 쓸수록 하나님은 흔하게 해놔야 돼. 돈 안 드리고도 뭐요? 구할 수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뭐 산삼 뭐 50년근인데 그게 뭐 충청도 어디에서 지금 누가 신만이가 발견해서 그런 막 그 부자들은요 그거 서로 빨리 가서 뭐 사 먹으려고 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고 막 갑니다. 참 어리석은 짓. 그 하나님은 모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요? 사실은 공짜로 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공짜로 해놨잖아요. 생기 공짜요 아니요? 공짜야. 그다음 생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지. 공기 없으면 5분 만에 죽어. 공기가 공짜지.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야.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 그러니까 물은 본래 공짜였죠. 그런데 인간들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놓으니까 이제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은 본질적으로 공짜예요. 사실 텃밭 하면 뭐예요? 그 좋은 채소들을 다 공짜로 먹어. 아시겠죠? 그리고 텃밭 한다고 뭐예요? 운동도 되고. 참 우리는 지겨운 일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또 좋은 거라고 또 속아서 비싼 것도 뭐 몇 뿌리 사먹고, 그게 참 어리석은. 그러니까 완전히 선입견, 고정관념 속에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모든 종류, 그, 산화방지 물질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풍부하게 하나님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에 물질로 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물질이야. 그런데 이거는, 돈으로 사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요? 어디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그렇게 해놨다 이거죠. 하나님 다 넣어두셨다. 동물성에는 없어요. 뭐 동물성에 뭐 있다 그러면 이제 계란 뭐 이 정도인데 계란도. 하나님이 엄마 암탉이 병아리를 위해서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해. 그래서 계란 속에, 계란 노른자위 속에, 계란 노른자위가 노랗잖아요. 그게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래서 엄마가 먹고 거기다 저장해 놓은 거야. 그러나 식물성 음식처럼, 식물성 그 물질처럼 그 식물이 스스로 뭐요 만들어내놓은 거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건강식이 식물성 음식이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산화방지 물질이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고
끝나죠. 나머지 뭐 음식에 대한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얘기만 자꾸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를 못 해.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식이 섬유. dietary fiber. 식이섬유가 뭐지?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이 식이섬유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식이,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 이것도. 그런데 이 식이섬유라는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들어간 그대로의 화학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 장벽을 쫙 닦아줘요. 장 청소를 잘 해줘. 그래서 그 구질구질한 찌꺼기가 남지 장 안에 남지 않도록 해줘요. 그러면 이 식이섬유도 식물성 음식에만 있기 때문에 육식을 위주로 하면 어떻게 되게? 장내 청소가 잘 안 돼. 그러면 찌꺼기들이 장내 여기저기 많이 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찌꺼기가 많이 껴 있고 그 찌꺼기의 그 본질이 다 육식 음식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육식 찌꺼기를 좋아하는 장 안에 세균, 장내 세균이 육식을 좋아하는 나쁜 세균들이 자라기 시작해. 예. 그래가지고 유산균 같은 장내 세균 중에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세균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유산이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유산균이 자꾸 밀려요. 그러니까 육식을 시작하면 자연히 유산균 요구르트 같은 것을 먹어야만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렇게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한 식사를 계속 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청소가 잘 된다고. 장 청소가 잘 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그래서 유산균 무슨 요구르트 같은 것을 안 먹어도 장내 세균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조화가 삐뚤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배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벌어져요. 비만도 될 수도 있고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막 이 장내 세균의 중요성이 굉장히 최근에 와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식사를 하면 하면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잘 잡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런데 그 장내 세균도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그러니까 건강식이라는 것은 식물성 음식이라야만 뭐예요? 된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그러나 기린들도 어떤 경우에는 동물성 음식에 뼈가 땡길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타트 건강식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하시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땡겨.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던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기가 땡긴다, 땡긴다,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조금 먹어주는 것이 현명해요. 왜? 하나님이 나는 고기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산 거야. 고기를 좀 먹는 게 좋지 않겠어? 어? 그러면 고기 생각이 자꾸 나. 그때는, 여러분, 고기를 조금 먹되, 저는 그런 때가 있으면, 장조림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네. 장조림은 고기 향은 좋잖아. 있는데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제일 불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그 다음에 생선. 생선, 뭐, 저는 연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그런데, 야, 오래간만에 배 터지게 연어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동물성 음식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 해물 중에는, 새우, 영덕대게, 이런 거는 안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생선들 중에 너희들이 먹을 만한 것은 이렇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보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있는 생선이 그렇게 가질 수가 안 많아요. 흰살도 있어요. 예? 그 연어는 흰살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몇 종류가 안 됩니다. 조기, 돔, 연어, 뱀장어 이런 걸 안. 왜냐하면 얘들은 그거 보면 뱀장어니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얕은 바다에서 살아요. 얕은 바다에서 살면 이 육지에 가깝게 살면 다 바다 청소부들이야. 그래서 오염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걸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계란은 좀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 자셔도 되고. 그래서 하면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이 채식 건강식 한다고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고기 생각도 안 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집에서 그런 식생활을 할 때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기 먹으면 안 된대. 그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기린이 한번 돼보자. 하나님 시킨 대로 뼈가 필요하면 뭐요? 뼈도 먹는 그런 식으로 식성을 하시면 돼.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활성산소는 이제 여기 보면 모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색깔이 있잖아. 그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라고 그래요. 이 색소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물질, 산화방지 물질을 다 먹게 하려고 이쁜 색을 다 입혀가지고 꼬셔 많이 먹게 하려고 산화방지 물질을. 그래서 여러분 식생활은 이렇게 산화방지 물질 그리고 이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게 돼요. 여러분이 뭐 한우집에 가서 한우를 먹는다, 삼겹살을 먹는다 이러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제 이 영양소 균형이 망가지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로 변해버리자. 그래야 이런 아무렇게나 처먹는 사람 몸 안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식생활을 다 3대 영양소 균형이 잘 맞도록 또 활성산소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있는 식생활을 하시고 물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셔주시고 운동하시고 심호흡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산소 흡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이 몸의 내부적인 환경이 아주 좋아져서 그 환경이 나빠져서 정상 세포가 정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비정상적인 나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악한 암세포로 변질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로 이 내부의 환경 자체를 정상화시켜주면 암세포가 환경이 달라졌네? 우리가 구태여 암세포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뭐요? 없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가 볼까? 이래서 오늘 저녁부터 암세포가, 이거 봐라. 상황이 달라졌네? 우리가 암세포로 계속 고집하고 있을 이유가 없네? 정상으로 돌아가 볼까? 그러다가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이 사람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하는 날도 있더라. 작심삼일이지 뭐. 그래서 암세포가 기다려봐야지 뭐.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면 암세포는 그때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지 않니? 니네들 생각은 어때? 네. 이러면서 동시에 T세포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 네. T세포가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암 치료받을 때요. T세포 다 죽어. 그래서 암세포 쪽에서는요,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이렇게 보니까 T세포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럼 암세포들 뭐라 그럴게? 야, 우리 힘내자. 더 T세포들이 다 거꾸러지고 있어. 이 항암 치료만 끝나면 우리 세상이야. 그래서 암세포는 견뎌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암세포들이 나중에 자진해서 T세포로 찾아가서 우리 죽여주세요. 이 사람 몸에서는 앞으로 살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IMF가 온 것 같아요.